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전투표 하셨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했어요? 어디 지역에 사는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지역구는 저기 대구 중구 예. 중랑구 곽상도 지역구고요. 곽상도? 깜빵 곽상도? 50억 깜빵곽상도. 곽상도? 말씀하세요. 곽상도 지역구인데 저희 예. 집안은 원래 민주당 지구고요. 예. 저희 엄마가 84세신데요. 84세, 1939년생. 40년생인데? 그럼 40년생이면 1980세. 예. 83세.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당에 다니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거기 사는 지 50년이 넘었는데, 네. 엄마가 지금 밭갈이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80대 어머니가 밭갈이를 열심히 하신다. 부산 대구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밭갈이를 열심히 하세요? 윤석열이고 뭐고 전부 다 이제 곽상도 때문에 그러시죠. 아, 곽상도 50억 처먹었다는 게 거기서 굉장히 파장이 있나요? 많아요. 그 지역에서 도둑놈이라고? 우리 성당에서도 너무 그게 진짜 너무 파장이 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김해 사는데 예. 어제 저 언니 아들 그리고 우리 회사 언니 아들 예. 무조건 그냥 차에 싣고 태워서 점심 시간에 그냥 무조건 타! 그래놓고 싣고 그냥 사전투표 하러. 그냥 무조건 가자 언니야 그냥 내가 우리 신랑이 예. 지금 2번 찍으면은 예. 언니야 나는 그냥 무조건 구속된다 우리 신랑도 구속된다 예. 그리고 있으니까 왜 언니들이 그냥 무조건 1번 찍고 나서 예. 왜 이러더라고요 예, 무조건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찍었대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국민의힘 찍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저는 선거 안 돼요 아, 선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저희 3월 9일 날에도 특근 잡아놨어요 어제 몇 명, 그렇다고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납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1번 중요하니까 그리고 진짜 저희 신랑은 이제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언니야 그냥 무조건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1번 찍으라고 언니 아들 찍고 저는 지역구가 아직 이제 저 주소가 대구 주그 남구 대명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에 사니까 저는 관외로 들어가고 언니들은 이제 관외로 들어가서 이제 막 선거를 딱 끝나고 나서 언니 몇번 찍었는데 내가 야, 니 1번 찍으라며 이러면서 그래서 1번 찍었죠. 상도가 언니들이 큰일 했네요. 지금 밭갈이기 그래도 쉽지요? 쉬워요. 의외로 거의 윤석열은 아니잖아. 이게 통하죠? 많이 통이에요. 지금 대구도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한저기 대구 35% 나올까요? 이재명 후보 대구에서?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올 것더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아, 저희 35%? 집이 대구 남구 대명 삼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S 성당에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유치원도 나왔고. 너무 그리고 기니까 핵심만. 그래서 거기 엄마가 그냥 무조건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 동네가 지금 되게 뭐야 재개발로 아파트가 엄청 생기는데 곽상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곽상도가 갑자기 잡혀 들어갔잖아요. 상도 학교 갔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아파트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어쨌든 몇명 바꿔셨어요, 사모님? 저는 거의 한 저희 엄마가 지금 성당 계시는 분들하고 예. 있으니까 거의 한 100명 넘으실 거예요. 100명이요? 넘으실 거예요. 그리고 와. 엄마가 또 장사를 하시거든요. 예. 지금 크게 장사를 하세요. 예. 대구에서 동그그 지금 그 할당된 시간이 너무 오버됐으니까요,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명 넘게? 100명 넘게? 저는 그냥 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 김에요. 언니 아들 이제 4명. 저 만약에 차가 필요하시면 제가 봉고차 하나 보내드릴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언니 납치하실 때 김에. 차가 좁으시면 제가 봉고차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6일, 7일, 8일 이미 그 밭갈이기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한마디만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에서도 이렇게 민주당 지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 신랑이 민주 노총이에요. 아, 아, 그리고 노총군이시구나. 금속노조예요. 예, 제일 센 금속노조.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부산에 있어요, 예. 회사가.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거기도 박가리가 잘 돼요. 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고 너무 이렇게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티를 안 아, 내는데,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사원 아파트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모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예, 예, 고맙습니다. 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야, 여긴 본진이거든. 대구는 저기 진짜 어떻게 보면 본진에 들어가갖고 저쪽 보수의 본진에 들어가갖고 박갈기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아, 예, 총수님,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지역이랑 연령대 알려주세요. 대전 유성의 온천 일동 사는 40대입니다. 목소리는 70대인데요? 누워서 지금 예. 그 방송 보면서 통화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빨리 안 일어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어른이랑 통화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아, 예, 일어났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이게 선생님 지금 오늘 실적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예. 다른 거는 뭐, 제초 두드러도 예. 제가 오늘 사전투표를 아, 했는데요. 거기 분위기, 대전 분위기 어땠어요? 사전투표 아우, 하시는 거. 대전, 그, 솔직히, 그, 300만 원 그거 지원금 나가기 전에는 예. 제가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아, 해요. 호텔리어시구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욕을 많이 하고, 오. 막 윤석열을 찍는 애 어쩌네, 그런데 막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죠. 예. 근데 이제 300만 원 지원금 나가고 나서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이게 돈의 힘이에요, 예,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응? 돈 받았으니까 찍어야 한다. 응?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갔는데, 그, 동사무소 그 3층에서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줄이 나래비로 섰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도 특히 많았었고,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왠지 그냥 분위기가 비장하고, 예. 왠지 제 느낌에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 그 사람 느낌이 있거든요. 쫙 이렇게 예, 느낌이, 보면. 제 느낌이. 예, 그래가지고 오늘 뿌듯하게 딱 사전투표하고 나와서, 예.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이 좋아해서요. 어떤 게임 하세요? 아, 예, 저뭐 이렇게 좀 사박자 스크린 게임, 게임. 뭐, 네박자 게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런, 하여튼,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PC방, 자주 가는 PC방이 있어요. 아, PC방 또 우리 젊은 층 박가리기 좋죠? 예, 그, 알바생들이 많아요. 그 PC방이 거기 커서. 불법 하나씩 싹 쏘아버리죠? PC방 아이들한테. 아유, 그래가지고, 예. 알바생들 5명에다가, 거기 사장 6명까지, 예. 오늘 중국집 가서, 짜장이랑 간짜장이랑 쐈잖아요, 제가. PC방 그거 참 사각 그거 블루오션이네. 예, 거기 20대들 많아요. 와, 거기 다 맞아. 20대들이잖아요. 내일부터 PC방을 가자. 예, 거기 20대 엄청 많잖아. 그래가지고, PC방 공략 좋네. 예, PC방 걔네들이 예. 또 윤석열을 싫어하더라고, 또. 오. 근데 갈팡질팡하더라고,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자주 가는 단골 입장에서, 예. 다 일로 와봐. 내가 맛있는 거 사줄라니까, 예. 이재명 찍어라. 다른 거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냐. 그 유행가.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좀 한턱 쐈죠. 오, 그랬더니 사전투표까지 끌고 갔어요? 아니, 사전투표는 않고 이러기 때문에, 아, 예, 9일날. 9일날 한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아, 그런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안 해요. 예. 그래서 PC방 오늘 전략 하루가 좋네요, 선생님. 됐습니다, 오늘. 야, 대단하십니다. 예. 여태까지 몇 명이나 박하신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는 날이니까. 실적 발표한 거니까, 여태까지 한 15명은 한것 같아요. 여태까지 15명. 나머지 6일, 7일, 8일 목표가 몇 명입니까, 실적? 한 50명 잡고 있습니다. 아, 나머지 실적 꼭 달성해야 됩니다. 예, 총수님. 저희 개천지에서 실적 1위는 해외여행권이 있으니까요. 예. 예. 꼭 여기 실적 발표 나중에 그 그래프 올라가요, 막.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유리할 것 같아요. PC방만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 예.
예.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십시오. 예, 말투가 참 정겨워요. 예. 네. 야, 이거 진짜 좋다. 어? 어, 개천지에서 여러분들 실적 발표 1위를 하신 분들은, 예, 어, 해외여행, 예, 저기, 조선일보, 저기, 그, 후원, 예,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일본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 경기도 일산이고요. 저는 어. 30대 강보라예요. 어,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어, 경기도 일산. 일산인데, 네네. 어, 이번에 경기도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아, 그 저는 경기도에서 투표 안 하고, 예. 친정 엄마가 있는 데에 가서, 예.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같이 투표하러 갔다. 원래 친정 엄마, 어머님은 원래 정치적 성향이 어떠신데요? 저희 엄마 약간 보수적이죠. 근데 어떻게 해갖고 어머니 그 돌려 세우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 그 유튜브로 윤석열을 너무 이제 안 좋아하시게 돼가지고. 어, 아버지가?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밭을 갈았어요. 어, 그때는 어머니 됐고, 몇 명이나 실적 발표 시간이니까? 어, 저는 예. 카톡에 친구들 생일이 뜨잖아요. 아, 친구들 생일 뜨죠, 맞아. 어. 예, 그래서 생일이 뜨면은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예. 연락하면 조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뜨는 친구들은 커피 쿠폰 보내면서 예 그럼 밭을 오래전부터 가셨 농사 일을 오래전부터 하셨네요? 그럼요 한 거의 한 한 달 전부터 어 한 달 전부터 근데 친구들 중에서 한 달 전부터 생일 몇 명 없잖아요 아 생일은 무조건 그렇게 보내고 어 두 명씩 카톡을 보면서 예 두 명씩 메일 보내자 이렇게 어 그래서 총 여태까지 실적은 어떠세요? 근데 뭐 그래도 안 변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30명? 그 확실해. 그러니까 얘기만 한 게 30명이에요. 아니면 확답을 받은 게 30명이에요. 확답을 받은 거죠. 확다가? 예, 네, 부산도 있고. 오. 네. 근데 이렇게 남들한테 투표를 권유하거나 찍어달라고 하신 적 처음이시죠? 네,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와, 근데 뭐 때문에 본인이 나도 모르게 30명한테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냥 너무 그 능력이 너무 없는데 예. 그 권력을 탐하는 그런 어, 약간 줄여갖고 재수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 너무 재수없잖아요. 첫 단계 너무... 대통령 되고 우리가 대통령님 대통령 할 자신이 없잖아요. 너무 뉴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머지 6, 7, 8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하던 대로 매일 두 명씩 연락하려고요. 꾸준히. 예, 연락하시고 저기 나가서 외식도 하시고 제가 하루에 저기 편의점 한 번씩 꼭 들리시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알려줬잖아요. 아, 네네네. 거울 보고 연기 좀 하세요. 여보세요? 어. 투표? 어, 했지. 근데 찍을 사람이 없어갖고, 어. 근데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번 찍었어.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일산 어디 사세요? 네? 일산 어디 사세요? 일산 동구요. 일산 동구?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네. 경기도 밭을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은 카톡 전략. 카톡에 생일 뜨는 친구 혹시 있나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생일 뜨면 바로 선물을 날려라. 어, 어, 좋은 전략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인천 사는 40대입니다. 네, 아주 주요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40대. 네네네. 40대 분이시고. 어 네. 오늘 실적발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 금요일날 했습니다. 금요일날 인천 거기 투표 사전 투표 분위기 어땠어요? 어 어르신들이 많았고요. 네네. 뭐 간간히 젊은이 분들을 보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뭐 그건 이제 뚜껑 까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바깥 때. 네. 저는 이제 중도 사이트나 중도 사람들 위주로 갈았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갈았냐면은. 이거 뭐는 이건 저는 이제 바꿀 때 전략입니다 그냥 네. 어느 정도 제 뜻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민주당이 적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생각도 안 한다. 나도 그렇게 민주적인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의를 뭐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대신에 내가 늙었을 때 내 노령연금, 내 기초연금, 의료, 복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 차트로 봤을 때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그게 높았다. 네. 그 수급률이나 상승률이. 이걸 누구한테 한다고요? 저는 제가 좀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정의롭고 민주롭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안 해요. 절대로. 그건 왜냐면 사람들 들었을 때 아 그래? 참나 이런 반감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상대한테 그렇게 정의롭게 투영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현실주의자, 현실주의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적 발표니까 실적 좀 발표해 주세요, 선생님. 예, 실적 발표했을 때 저는 이번에 요즘 뭐 저는 이제 똥파리들이 있는 위주로 해요. 똥파리들이 많이 서식되는 위주로. 네. 너희들이 윤석열 찍어서 윤석열 니네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끝내는 니네가 다 그 칼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예. 저는 저희 집안이 다 경상도예요. 예예. 경상도예요. 근데 예. 이번에는 싹 돌려가지고 예. 경상도도 이번에는 윤석열은 안 찍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 안철수로 다 돌아섰잖아요. 예예. 근데 안철수가 이번에 히데 똥포를 찾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문자를 돌려가지고 저희 집안이 좀 많아요 그쪽에. 예. 그래서 약 한 60표 정도는 제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60표.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제가 아이디는 옛날에 저기 이정원 대표님 저 아실 건데. 그 혹시 빤스킨 장미아 남편분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빤스킨 장미아 남편분이시고 그 맞아 죽을까봐 늘 겁나서 네, 사시는 분 맞죠? 네, 네, 네. 제가 알죠. 네, 그래서 공무원이시고. 아, 공무원은 아니고 전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항상 그래요. 이제 우리 쪽 계열 사람들은 예. 민주를 말하고 정의 말하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요. 그거 대중적인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민주 정의에 좀 그 좀 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 평범한 사람으로 예.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바깥은 요령 좀 알려드렸잖아요. 현실 위주로 나가야 돼. 현실 위주. 현실 위주. 야, 너 나중에 늙어서 박수 주기 폐지 주기 싫지. 진짜 실제 그리고 너 주식 제가 저 주식 한 구리가 15년 되거든요. 네네. 너 윤석열 뽑으면은 네 계좌 곱창나 한마디로 아니, 작살나. 너 지금 마이너스 20%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너 어디 어디 투자하고 있잖아. 그 밸류에이션이랑 다 틀려먹었는데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 주식 이런 거 너 외국인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아? 그럼 뭐 윤석열 북한 핑계 되잖아요. 뭐. 아니에요. 이 대주주들이 해먹고 헤쳐먹고 그 10% 5% 애들이 휘둘리는 권력이 너무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도도 말하는데 불법 공매도보다 불법 대차매도예요. 이런 걸 설명을 잘해주면요 다 넘어와요. 네. 앞으로 6일, 7일, 8일 목표가 몇 명이시죠, 선생님? 저는 그 보통 이제 바깥날 평수로 하잖아요. 평수로. 예. 예. 저는 에이커로 하려고요, 에이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이건 농담인데, 아무튼. 예. 예, 그러니까 트랙터로 갈아버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이게 해주는. 예. 의외로 윤석열은 아니잖아가 밭 잘 갈리시죠? 근데 저는 그 사람 욕은 안 하고요.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네, 선생님 고맙고요. 요즘도 밤에 그 사모님 빤스킨 장미아님이 뭐 먹을 거 갖다 주시면 불안해 갖고 먼저 먹어봐 이렇게 하고 드세요? 아, 요즘에 은수저를 사놔가지고요. 옛날에 독살할까봐 겁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은수저를 은수저를 사놔요. 은수저 색 변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거. 저도 살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매일 밤 독살의 위기에 처해 계신 빤스킨 장미아의 남편분이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사모님. 네, 은평구에 사는 조혜경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요? 예, 은평구에 사는 40대, 50대? 아니요, 막 60이요. 아, 이제 딱 60대셨어요? 네네. 예, 일단은 오늘 사전투표는 언제 하셨어요? 저는 4일날 했습니다. 아, 4일날 몇 시, 네. 그냥 분노에 그냥 달려갔겠네요. 네, 엄청 많이 기다렸어요. 그 네. 4일날 투표하시는데 그 은평구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그쪽에?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뜨거운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요.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표정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무슨 굳은 의지라고나 할까?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 아무튼 저는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저는 저 20대 30대 아들이 있거든요. 아, 그 딱 그 중간? 네. 네네네. 근데 저희 20대 아들은 제가 투표하라고 그러면 아니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왜 그러는지 너는 그렇게 주가 조작하고 무신 무속에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 그게 정당하냐 다른 거 떠나서 이제 안철수가 이렇게 된 다음에는 네. 너 제가 막 그걸 보여줬어요. 고개 절레절레하는 거 예, 예.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하는 거 예?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갔다. 예, 예, 예. 이게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야합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아들도 어제 사전 투표했어요. 오, 그리고 원래는 이재명 안 찍겠다는 아드님을. 네네네. 그리고 오, 네. 그 여친이 있는데 저한테 차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친하고 놀러 간다고. 그래서 아, 아들이 차를 빌려달라고? 네네. 그래서 너 여친도 계속 제 카톡을 보냈더니 여친도 이재명 찍으라고 했냐 했더니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차 안 빌려준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여친도 이재명 찍는다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아 엄마가 이재명 찍어야지 차 빌려준대 라고 했더니 여친이? 네네네. 어. 네. 아 네. 작전 좋네요. 예 그렇게 했고 큰아들 그 다음에 예. 며느리 예. 또 밭 갈았고요. 예. 사돈 어른 두 분. 아 사돈도? 네네 그리고 며느리의 남동생하고 남동생 부인 그리고 제 직원들 한 다섯 명 정도. 아, 그 뭐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좀 있는 분이시네요 사장님. 아, 저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예. 예, 그 이제 아이전 직원들 예. 막 아니라고 제가 저번에는 한 두 달 전에는 예. 12시 반까지 제 직원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공원에 앉아가지고 예. 왜 아닌지. 근데 사돈을 바꿔가는 건 쉽지 않은데 저희 며느리를 통해서 했죠. 아, 네. 야, 이 그 사돈은 그 원래 저쪽 성향인가요? 예, 왜냐면 또 그 좀 약간 연세도 있고, 예, 예. 군인 옛날 군인이시기 때문에. 아, 또 군인 좀 보수적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며느리가 워낙 그 사돈 어른하고 친하고 이래가지고. 영상 계속 보여주라고 하고, 예. 막 그랬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쭉 줄을 서서 있는데 뒤에 여자분이 네. 저한테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분다고 막 이래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이 많이 부냐 했더니 큰일 났다고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언제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산주의 타령이세요.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윤석열이가 그날 그랬잖아요. 회칼이 어떻고 막 이랬잖아요. 예, 예. 험한 말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변호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바짝바짝 서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소리 조금 목소리를 놓쳐서 아유 그건 변호사 일리죠. 그럼 의사가 살인자가 지금 다 죽게 생겨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맞는데 그 사람이 살인자라서 의사가 수술 안 하면 그게 정당한가요? 오. 제가 그렇게 이제 큰 소리도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뒤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앞에 있는 몇 분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말에 약간 동조하는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 동조한다는 그러니까, 건 자기는 이재명 지지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이제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모르는 은연 중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투표하러 가면서도 어르신들 네 분이 이렇게 오시길래 예. 진짜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 받는 척했어요. 막 그렇게 하고 그 뒤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한민국 공산주의로 가는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시대가 어느 정도 그런 사람이랑 싸울 필요 없고요. 딱 이렇게 네. 하면 돼요. 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근데 네. 이재명 후보가 몇 번이죠? 이렇게 하고 연명해 버리세요. 좋은 말로 했죠 제가. 네, 잘하셨어요. 그 어르신들 앞에 지나가면서 또 엄마인데 네. 아 엄마 지금 투표하러 가 이러면서 네. 너는 투표했니? 그러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냥 엄마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네가 말한 대로 이재명 찍을 거야. 뭐 그래야 잘 된다며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예. 그렇게 지나가면서 웃었어요. 사모님 그래서 네. 총 실적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면 15,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에서 16? 네네네. 앞으로 계획 6일, 7일, 8일 앞으로 계획 저희 초등학교 단톡방에 네. 그 카톡에 이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예. 한 친구가 계속 뭐 한 눈 패러 간다 막 이렇게 조금 약간 성향이 좀 이상해서 예. 그래 한 눈 패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한테 엇박건 날리는 사람을 패러 가겠지? 제가 막 이런 소리 했더니 아.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예. 그치 국민들한테 엇박건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더라고요. 어. 일단은 그 친구들 일단 모아갖고 내일 그 짜장 한 그릇씩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화이팅. 예. 네. 예, 소시적 래퍼를 랩을 좀 하셨던 분이에요. 예, 소시적 랩을 좀 하셨던 분이라서 예, 좀 기가 세네요 이 사모님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타파님. 예, 예 반갑습니다. 지역이랑 연령대만 좀 알려주세요. 저 20대 이불킥이에요. 20대 이불킥? 이불킥이에요. 20대 아니잖아요. 아 그냥 20대로 가요. 예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하셨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네. 어디서 했어요? 아 여기 서대문 신촌. 아 거기 분위기 어때요? 서대문 신촌 분위기 줄 서서 20분 20분 줄 섰는데 그 웅성웅성 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조용히 차분하게 했어요? 아니면 또 좀 크게 얘기했어요. 누가요? 아 1번이지 제가요. 아 1번이지 이렇게? 다, 네, 줄서 그러니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어떻게 해요? 맞지, 맞지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 바로 뒷줄은 네. 좀 뭐라고 조금 어린 애들이 조금 나쁘게 얘기한 애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네, 분위기는 이재명이 더 많았다?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촌은. 다 젊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저는 원래 밭을 안 갈고 있었어요. 근데 생전에 안 가시죠? 게을러서. 예. 진짜 밭에 관심이 없다가요. 정청래만 좋아하시죠? 아 그렇고요. 예. 어떻게 밭 갈았어요? 스티커 하는 동지가 너 밭 안 가냐고 해서 예. 해봤어요. 예. 그래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20대들이요. 네. 제 주변에 20대가 많았는데요. 예. 20대들이 정치를 하나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예. 진짜 몰라요. 예. 1번이 누구고 2번이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인데요. 예. 여자들한테는요. 김건희에 대해 예. 서명한 얼굴이고 스폰서 잘 꼬셔서 검사 잘 꼬셔서 인생 역전하고 전 이제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김건희에 대해 얘기를 해줘요. 아 여자들한테 김건희 얘기하면 통하죠? 그러면 야 그런 이제 좀 더럽게 놀고 막 좀 세게 얘기를 해주죠. 예. 계획하면서 그러면 야 그런 여자가 청와대 영부인으로 앉아있는 게 야 우리가 열불나서 그 꼴을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 여자들은 다 넘어와요. 오 그래서 실적 발표해주세요. 몇 명? 저 오늘 10명 해가지고 7명 카니발 타고 7명이랑 같이 가서 다 1번 했어요. 아 오늘 박갈이 10명 중에 7명을 카니발에 태워서 카니발로 바로 태워서 예. 인증샷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납치 수준이네요. 납치로 바로 다 했고요. 예. 제가 전화를 꼭 하고 싶었던 건요. 예. 진짜 하면 돼요. 신기했어요. 진짜 하면 돼요. 잘 갈려 생각보다. 제가 아까 타파님 방송 하셨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예, 너무 윤석열이라 쉽다고. 이거 정말 100% 맞아요. 정말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윤석열이라 너무 쉬워요. 이 상대가 너무 윤석열이라서 쉽고. 너무 쉬워. 밥갈기. 정말로 투표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관심 없는 사람이 20대들 공략 너무 쉬워요. 네. 예. 모두들 화이팅 해서 우리 꼭 합시다. 꼭 하세요. 쉬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일, 네. 7일, 8일 날도 납치 많이 하세요. 네. 예. 예, 예.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밭 잘 갈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이랑. 예, 예, 장원 마산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 60대 중반. 아, 마산 창원에 택시기사를 하시는 60대 중반. 예, 예. 가장 그쪽 여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잘 아시겠네요? 아, 이건 뭐, 그렇죠. 언제 투표는 하셨어요, 사전투표는? 저는 저 4일날, 우리 예.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저 사전투표를 했죠. 한 5시 한 10분경에 갔더만, 예, 예. 와, 투표를 먼저 해놓고, 투표장 분위기 어땠어요? 투표장은,
들어보니까 저쪽에서도 사전투표 못하게 막 우리 친구들도 보면 이런 고통들이 많거든요. 수구 저쪽에. 아, 그쪽 분위기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분위기예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온 전신에 뭐 단톡 이거 문자 날리고 한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어느 사람들은 아무래도 뭔가 젊은 층 반, 좀 우리 나이 든 20분들 좀 반, 그래가지고 느낌에는 사진투표 하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우리 민주당을 이재명 후보를 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 마산 창원이 원래 민주도시인데 옛날에 박정희 도쿄 선거부터 해갖고 저 군부 도쿄까지 전 거기에 전부 다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주의사항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택시 하시면서 지금 손님들 분위기가 어때요? 손님들은 아 근데 내가 주로 이제 젊은 층 나이 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 저쪽에 수구당에 많이 그 동조가 돼가지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거치면서 김영삼이가 저제 야합하면서 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60대 이상 되면 좀 조금 뭐 이 잘 안 먹혀요. 우리 동기들 친구들도 보면은 거의 한 60%는 완전 막 그냥 이게 도저히 시야도 안 먹히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타면 내가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은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서 좀 인생관들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는 전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든지 보고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깨고 있잖아, 그죠? 네. 지금 친구들은 몰라.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거든, 하나하나. 성장 배경. 선생님, 제 방송 앞부분 안 보셨죠? 이제 지금 내가 택시를 이제 일을 마치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그래, 지금 들어오셨죠? 예, 예. 제가 방송 그 전화 주의사항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죠? 아, 그거는 대충 뭐, 그 이상은 뭐, 그러니까 선생님 실적 발표 시간이에요. 지금은 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요. 실적 발표 시간이고 거기 손님들 분위기나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 예. 어떠세요 분위기? 예, 내가 택시 승객을 하루에 한 50번 내 60번 태우니까 승객을 한 70에서 한 100명 정도 태워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100명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얘기해본 바로는 윤석열이를 꼭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60대 이상에서는 간혹 한 20-30% 네. 나머지 내가 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또 내가 좀 잘 모르면 성량 환경부터 해가지고 인권 변호사를 해서 어떻게 이게 한 이런 걸 설명해주거든 내가. 그러다 보면은 다들 많이 느끼고 오늘도 어떤 제일 마지막에 태운 승객은 31살인데 하는데 결혼 요새는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여행을 안 가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만 하고 좀 살다가 신혼여행은 좀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살아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불이 현대에서 친구들이 거기 뭐 한 몇십 명 모인데. 선생님 실적 발표 좀 얘기해 주세요. 몇 명 맞가르셨어요? 하루에 저는 지금부터도 계속 하겠지만은 일하는 날마다 승객들을 태우면은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나는 항상 우리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선거 안 한 사람은 꼭 해와라. 다중도표 아래 사일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선생님 몇 명 하셨냐고요? 박갈기 여태까지 성공하신 거. 지금 한 따지면 지금까지는 한 10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100명 정도 하셨으면요. 나머지 6일, 7일, 8일 날 하면 뭐 한 2-3명은 안 하겠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그 손님들 많이 만나시니까. 예. 예, 손님들 반응 잘 살피고 그 싸우지는 마시고요. 얘기하다가 아이고, 안 통하면. 아이고, 그런 건 절대 그물이죠. 예,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마산 창원 잘 지켜주세요. 예, 우리가 이 마산이 민주도시입니다. 그러면 부마항쟁의 거기 가장 민주적인 성지였는데 3당 야합을 통해서 저쪽이 넘어간 거 알고 있고요. 수고해 주세요, 선생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역이랑 예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지역이랑 연령대 좀. 네. 여기는 호남 익산이에요. 아 익산에 사시고. 예, 익산에 사는데. 사전 선거 언제 하셨어요? 저는 어제 했고요. 네네. 제가 우리 딸을 밭을 갈았어요.
딸은 당연히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팥을 갈았더니 우리 딸이 한 6, 70명을 갈더라고요. 내 딸을 한 명을 갈았더니 딸이 6, 70명을 갈더라. 예, 30대. 근데 사모님, 거기 그 익산은 전북이죠? 네. 전북 익산은 원래 밭이 좋지 않나요? 밭이 좋은데 아,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의외로. 오. 그래서 한 집을 가르면 4명 내지 3명은 꼭 가요. 오. 식구들 이렇게 같이 애들까지. 오, 그럼 어떤 식으로 따님을 설득했어요? 우리 딸은 딸은 정치적인 성향이 따님은 좀 달랐어요? 예, 약간 아니 우리 딸은 이제 항상 제가 누구 찍어라 그러면 알았어 그러는 적이에요. 예예.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예. 이 주위 사람들을 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다 밭을 갈아라. 그랬더니 엄마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내가 또 이번에 이렇게 밭 갈아보기는 처음이다고 그러면서. 예. 집집마다 다 가른 거예요. 식구들을 다 응원을 시킨 거예요. 예예.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한 50명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투표를 50명으로 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 손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다 보내라고 그랬대요. 손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장갑을 끼잖아요. 예. 그러면 장갑 살짝 벗고 거기다 찍어서 보내라고. 그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실적은 몇 명이세요, 그러면 사모님은? 그러니까 제가 한 15명 정도 하고 우리 애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15명이나 하셨어요? 예. 아우, 저요, 이번에. 오늘 전북 저기 사전투표 선거가 한 48% 나왔더라고요. 예, 많이 나왔죠. 거기 되게 열기가 뜨겁나봐요, 그쪽은? 예, 줄 서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런 대세론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그러면서 찍더라고.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6일, 7일, 8일 날 앞으로 목표가 몇 명이세요, 우리 사모님? 앞으로 한 10명 정도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0명이면 큰 표입니다. 그 전북 말고도 타 지역에 사는 지인분들에게도 밭 좀 많이 갈아서 주세요.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안 하던데도 다 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동원해라. 큰일 났다. 네네네. 아니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갈려요. 저는 전화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예. 사실은 그런데 단일화 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렇죠. 진짜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렇죠. 이거 설마 이거 잘못하면 넘어가겠다 그래갖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뭐 투표해 허나 만 안 해 뭐 이런 식이에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우리 딸도 막 열심히 가려라 그랬더니 입이 달아지도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들 밭을 갈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도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안철수는 순풍이 아니라요. 안철수는 그냥 윤석열한테 폭탄을 안겨준 거예요. 안철수라는 폭탄이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 뒤에 스피커 꺼주시고요, 사장님. 네. 주변에 스피커 다 꺼주세요. 네, 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 저쪽 밖에 좀 꺼. 예.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부산사는 저 60대입니다. 예, 어디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뭐라고요? 부산요. 아, 부산에 사는 60대 분. 부산 사는 저기 스피커 좀 꺼주세요, 선생님. 네. 그 주변에 그 틀어놓은 거 있으면 컴퓨터나 그런 거 스피커 좀 꺼주세요. 여보, 저 TV도 좀 꺼줘.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예. 예, 선생님 부산에 사시는 60대시고요. 네. 사전투표는 언제 하셨어요? 어제요. 어제 네. 부산 분위기 어떠셨어요, 할 때? 분위기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예, 여기 저 부산 동구인데요. 예, 그런 얘기도 많아요. 부산 분위기 엉망이라고. 여기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어, 그래도 하셔야죠. 한번 던졌다가 크게 싸워가지고. 예. 아예 이제 그 친구들은 막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예. 제 주위에 이제 제가 식당을 하는데. 예. 손님들. 예. 손님들도 분위기 봐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70% 이상이 이제 오는 가게 손님들이. 윤석열이 쪽입니다. 어, 큰일 났네요. 그 부산 분발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와이프가 분위기 봐가면서 예. 조금 인상이 괜찮다 싶으면은 네네. 다른 소리 안 하고 예. 안철수가 아, 그 합단일 안 했을 때 예. 그때는 차라리 안철수 찍으라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아예 예. 정청래 의원 말처럼 예.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예. 나보다 못한데 예. 어떻게 그런 개들 밑에서 살라고 그래요. 예. 우리보다 못한 놈 밑에서 예. 하면은 한 5, 60%는 먹혀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간이에요. 한 제가 한 20명 와이프까지 하면 한 26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6일, 7일, 8일 동안 목표를 100명은 잡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의 이번 대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제 손님들. 근데 손님들이랑 정치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엄청 네.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는 더 힘들어요.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손님들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이 뭐 다른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눈치 보면서 손님들한테 또 손님 놓칠까 싶어서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럼요. 눈치 봐가면서 예, 서비스를 주세요, 선생님. 하고 있는데 계란후라이 서비스를 주세요. 예? 계란후라이 서비스를 드리면서 윤석열은 아니잖아. 당연히 하죠. 예, 서비스를 좀 주세요. 예, 예. 그리고 예. 제가 예. 선거 운동을 예. 이번에는 느낌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예. 이제 예, 민주당 막 이때까지 민주당 아니고는 찍어본 역사가 없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카톡에도 들어가 가지고 해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예. 내가 살다 이렇게 남들한테 선거 투표하라고 한 것도 처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 박갈기의 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늘 예, 예. 장사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예, 꼭 좀 되게 해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부산에서 한 표가 딴지형 10표예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부산 진짜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봐도 부산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부산 사시는 분들 밭 열심히 가세요. 내 휴대폰 열어갖고 부산 사는 친구 있나 좀 여러분들 다 보세요. 우리 신변 오셨네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에 사는 50대고요. 아, 제주 아일랜드. 네. 아니요, 아니고. 저는 20대 아들을 둘을 둔 사람인데. 네. 서초동에서 7차, 9차 때 갔던 사람이에요. 사모님, 네. 죄송한데 스피커폰으로 받지 말고 들고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네. 제주 아일랜드에 네. 사시고. 네네. 근데 이게 남보다도요 밭을 가는 게 20대 남자아이들한테 밭 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식이라도. 예. 그래서 밭을 갈면 뭐야 씨를 뿌려야죠. 그래서 저는 한 아이는 이제 원래 이재명 지지자였고 한 아이는 정치 혐오가 있는 아이였어요. 네. 오늘 사전투표하러 가자고 하니까 꼭 새벽 6시에 가재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줄 알고서 그때 갔어요. 새벽 6시에 오늘. 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 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도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가 연령층은 제일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밭을 가는 데만 끝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까 뭐 차로 뭐 함께 가셨던 분도 계시던데 함께 투표장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사전투표 안 하신 분은 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진짜 같이 동행해서 네네. 데리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댓글을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얘네들이 폐색이 좀 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네네. 이기는 측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할 네네. 필요 없고요. 네네. 사모님 실정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실정. 아 저는 여기 이주민이고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아이들한테 밭을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저는 20대 이대남 저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예. 1번 찍은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봐요.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6일, 7일, 8일 날은 제주도 아니래도 지인들한테 네네. 연락을 하셔갖고 네네. 본인 그게 선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네, 최선을 네. 다할 거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적으로 본 댓글이 있는데요.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고생하고 윤석열을 찍으면 국민 모두가 고생한답니다. 네, 그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요. 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지역이랑 예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아 대전 살고요. 네. 30대 중반이요. 예, 30대 중반. 네. 사전투표 언제 하셨어요? 오늘 아 그 어제 했어요. 어제 하셨어요? 네. 어제 하러 갔을 때 얼마나 기다리다가 대전에서 하셨어요? 아 조금 늦게 가가지고 예, 예. 5시 반 정도쯤에 가가지고 예. 줄은 안 서고 바로 네. 갔는데. 네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섰던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대요, 친구들이? 나이 저 갔을 때 친구들한테 분위기는 못 물어봤고 왜냐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는 주변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안철수가 그렇게 해주니까 굳이 뭐 밭을 갈 필요도 없이 다 이재명으로 넘어왔고 안철수 찍을 사람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 찍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배신감 느껴갖고 다 자연스럽게 이재명으로 넘어왔다? 네, 그 왜냐면 허경영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성수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허경영 뽑으면 윤석열 된다 그거 말했더니 그거 먹히죠?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윤석열 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뽑 그 허경영 뽑으면 윤석열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예.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 이재명 그렇게 친구 5명 정도 밭 갈았고 예. 그리고 저가 회사에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중도 애들이 해준 게 제가 예. 너무 좌파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얘는 좌파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든대요. 그래서 너가 밭을 갈 거면 중도인 척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저한테 중도가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사람들한테는 중도인 척하고 네.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 어제 그거 기사 뜬 거 보니까 윤석열 그거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제가 같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언니 그 아들 이번에 20살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번에 전쟁 터지면은 언니 아들 잡혀가는 거 아니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중도인 척 하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씩 돌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아, 엄마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금 요 300만 원 이재명을 받아가지고 아 이재명 되면 좋긴 하겠는데 모르겠다 누구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중도인 척 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통하죠. 달라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이재명 뽑아야겠다 하면서 회사 사람들 오늘 7명이 사전투표 하러 가서 사전투표 했는데 너 했냐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난 아직 안 했는데 난 본투표 할 건데 이렇게 거짓말 쳤어요. 왜냐면 예, 예, 예. 밭을 그때까지 중도인 척 하면서 갈아야 되니까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일부러 밭갈이를 네. 하기 위해서 안 했다 본투표 할 네. 거다 아직 그 결정 못한 척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오히려 예. 야 이재명 뽑아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니까 좀 기분 좋긴 하더라고요. 역박가리를 당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거... 실적 발표해 주세요. 몇 명? 실적이 친구 5명이랑 회사 사람들 7명이랑 그리고 가족들은 어차피 다 좌파여가지고 한 가족 단톡방 19명 해서 그러면 한 총 29명 29명? 하셨네요. 네, 29명. 아, 32명 하셨네요. 아, 32명, 네. 31명. 네. 5명이니까 5, 7, 19, 30, 5, 7, 19 하니까 31. 32. 32, 1이에요? 네. 31. 32. 31이지. 5, 7, 19가 어떻게 31이지, 2예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네. 더 가셔야 돼요. 지금 네. 전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전부 4차 산업이고 뭐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전부 농업이에요. 농업. 밭을 네. 갈자. 어? 근데 진짜 충청도구 사시는 분들 예. 그 친한 어차피 친한 사람들은 여기 방송 보신 분들은 예. 뼛속까지 잡한 거 친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안 친한 사람들 바꿀 땐 중도인 척하면서 바꾸는 예. 거 약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계속 그러잖아요. 난 누구 찍고 싶은 사람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예, 어쨌든 31명 안주하지 마시고 100명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하세요. 6일, 7일, 8일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기울어졌던 운동장 평지 됐으니까. 네. 근데 지금 대전이라고 하셨죠? 네. 원래는 대전에 몇 년도에 이주하셨어요? 원래는 호남 쪽이신데 보니까 말투가. 네 맞아요. 저는 대전 온 지 지금 14년 됐어요. 14년. 그렇죠. 원래 네. 원래 이 성향이 제가 보니까 딱 억양이랑 말투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인 호남에서 오셨네요. 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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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분 그 박가는 그렇죠? 14년 대전에서 박갈고 계십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예, 제가 가장 예, 좋아하는 우리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아,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들어오셨다고 좋아하시는데. 우리 원래 댓글 안 남기지도 많은데 예. 오늘 좀 남겼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응원글 네. 좀 듣고 싶대요. 얘기 아, 좋은 정말? 말씀 좀 듣고 싶대요. 요즘 이렇게 간절해요. 매일매일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우리 지금 매일 실적 발표해요. 몇 명?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 안다 저기 안타까우면 이런데 네. 우리 신변님이 그 우리 시민들 좀 위로의 말씀 한번 주시면 돼요. 아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그 20, 3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더 집결하는 모습을 좀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예. 뭐 그 뭐 불꽃 추적단 그 박지현 씨를 비롯해서 변영주 감독님이 네네. 이제 대대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니까 네네. 좀 많이 탄력을 좀 뒤늦게 예. 사실 그 전까지 너무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네네. 탄력을 받아서 예예. 좀 호응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예예. 예 분위기가 좀 살아서 예. 사실 20, 30대 여성들은 여론조사에도 잘 안 잡혔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 갈면은 네. 승산이 반드시 있다라고 예예. 생각합니다. 신변 저기 혹시 네. 닭갈이 노하우 하나 있어요? 아 저는 예. 아 저는 너무 대놓고 이제 예. 민주진영 사람이다. 아 이미 사람이. 다 알려져 갖고. 네네 이미 다 알려져 가지고 예. 사실 저는 그냥 제 그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다가 예. 뭐 아 자기는 그래도 신상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야 친구가 구속된다 친구가. 맞아 신변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그래서 이거는 구속되는 친구가 나오면 좋겠냐. 저도 그거 많이 써먹어요. 네, 나중에는 그냥 거의 협박이로 막. 예, 나 윤석열 되면 구속돼 진짜 그러고. 그러니까요. 예, 제 주변에는 대놓고 윤석열 찍겠다라는 사람은 저한테 말을 못 붙이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바지가랑이라도 잡아가지고 꼭 이제 그리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좀 확인하고. 네. 투표했는지도 안했는지도 확인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 하루하루 전화하고 카톡 돌리고 예. 실적 얘기해 주셔야죠. 실적이요? 예, 실적 발표 시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예 저희 회사 여직원들 12명이랑 우와. 20대 30대 여성분들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쭉 이제
믿었던 친구들에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예. 뭐 아직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뭐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 친구들 예. 하면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요? 예. 와 50명? 예. 근데 우리 신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우리 민주 진영의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사실 선거 때 우리끼리만 찍지 어디 네. 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 처음 아니에요? 전 진짜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다.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치는데 예. 안 될 리가 없다. 예. 그리고 지금 박가는 이 표가요 여론조사에 네. 안 잡히는 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무서운 표예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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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돌리고 얘기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뭐 커피를 돌리고 그렇죠. 저도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예. 뭐 막 그러면서 하는 것들은 예. 여론조사에는 절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예. 네, 무관심층이 많이 컸어요. 네. 예. 그런 다음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팬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저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크게 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드리죠, 여러분들께. 네, 우리 신변 우리 이번에 개표 방송할 때 여기저기 돌고 저희 밤샐 거니까 거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옥진 교수님 전화 달라고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 한 분 연락을 좀 할게요. 통화 괜찮아요? 전화 달라는 사인이었나요, 교수님? 여보세요? 예, 교수님 전화 달라는 사인이었나요? 끊겼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 달라는 사인 아니었어요? 아, 네네네. 일단은 밝히지는 않을게요. 네네. 대구에, 예, 어떤 우리 교수님이신데, 험지에 계세요, 그쵸?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학원님이 오셨거든요. 그렇죠, 대구에 가셨죠. 네네네, 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계약하고 맞물려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가 참 데리고 가고 싶었거든요. 한번 연설을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시고 이재명 후보님 그 지지 연설하는데 네 그래서 저 이제 도와주는 학과의 조교랑 이제 자연스럽게 가서 한번 연설을 듣게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런 나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결론은 네, 진짜로요? 네, 그런데 학생들하고 이 20대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학생들이 감동받고 그리고 오늘 전화가 예. 온 거예요. 사전투표 했다고. 예, 예. 다른 가족들. 오. 그래서 너무 감동이어서 그러고 또 학생들이 뭐 자칫하면서가 또 학생들을 선거운동 시켰다고 그럴까봐. 저도 그럴까봐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랬는데 예. 학생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마침 그 조교 선생님은 조금 나이가 그래도 몇 살 많다고 좀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 전체 한 7명이에요. 학생이. 근데 그 학생들은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네. 20대들. 네.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맛있는 파스타 집이 있어서 네. 거기서 고기서 식사하고 이렇게 관심 들고 우리 한번 털어보자고 나도 정치에 관심 없다. 그래서 듣고 학생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공했고 그 학생 중에 가족들을 오늘 사전투표했다 그러길래 그 교재를 사줬어요. 교재를. 교재까지? 네, 교재까지 사주고 그래서 아까 계속 방송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예.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험지에서 우리 교수님 오랫동안 그 학교 지키셔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 개국본 회원이세요, 우리 교수님. 대표님. 예. 근데 그 아까 그
사례 발표하신 분들도 보니까 예. 실적 발표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느낌과 그 바람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교수님 한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저도 안철수 그 정말 그 야합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노무현 그 정몽준 그때의 그 시대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우리가 갑자기 분노하고 응징력이 정말 20년 전에 그 절박함이 지금 그 때의 그 심정들을 저희 60대 또는 50대 60대는 다 기억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도 아이가 사내 아이 한 명인데 얘도 정치에 관심 없는 아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아까 가족 중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20대 아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거는 제가 당연히 이제 숙제를 해결했고 오. 저희 젊은 학생들 정말 어렵고 예. 그런데 어제 예. 제가 일부러 그걸 그 지난주에 듣게 하고 싶어서 네. 그거를 성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더 좀 더 힘내서 예. 함께하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라도 그 교수님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실적은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30명이에요. 오,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30명이요? 여기에서 30명 동료 교수님들하고 예. 네, 가까이. 야, 돈 좀 쓰셨네요. 예, 더 쓰세요. 예, 교수님. 예, 6, 7, 7, 8일 마구 밥 사주고 예. 마구 하세요. 입니다. 네, 조만간 하면 네, 돼요, 교수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서승만 선배님 예, 고생하고 들어와셨는데 예, 인사 자 전화 한번 드릴게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위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답죠. 네, 오늘도 저기 저는 거기 목동 사거리에 가서 예. 열심히 예. 열심히 마이크 들고 예. 이재명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예. 예, 유세하고 왔어요. 이제 실적 발표해 주세요. 저는 저기 실적 숫자를 모르겠는데 거의 한 2,800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20일 동안에. 진짜 하루 100명씩 전화했어요. 진짜. 그 예를 들어 저는 경북에 갔을 때 경북에서 이제 구미에서 안동 갈 때 그 이동 시간이 1시간 뭐 80km 막 100km니까 그 다니면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실적을 얘기하기는 진짜 너무 많아. 근데 다행히 저쪽인 놈들을 내가 다 남겨놨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설득이 안 되면 알았어 그냥 너랑 나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거지. 형 왜 그래? 아 나 구속될까 봐 그래. 나중에 사식이라도 주면 그 정도야? 너 나 요즘 활동하는 거 모르냐? 걱정은 되더라. 그러면 알아서 해. 너 그럼 내가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니까? 아 형 나면 찍지. 그러면 그렇게 해. 이재명이 나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씨 알았어. 너 혼자 또 그런다고 너 혼자 찍고 그러지 말고 와이프랑 또 재수 씨가 또 나 좋아하잖아 하면서 꼬시면 대부분 개그맨하고 탤런트 가수들은 다 넘어왔어요 진짜. 야 그게 또 우리 개그계의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우리 서승만 선배님. 좋아하지 후배들이 제 만만하게 보기는 하는데 좋아해요 편하게 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웬만한 부탁 안 하시잖아요 남들 도와주시지. 나는 내가 살면서 후배들한테 뭐 부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먹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 구속되면은 저기 네가 귀찮게 면회라도 한번 와야 되는데 그게 낫겠냐 아니면 그냥 1번 찍 게 낫겠냐 하면 에이씨 그래 그게 더 저기 더 낫다 그래. 예. 선배님 내일은 또 뭐 하세요? 내 어디 가세요? 내일은 이제 아침에 이제 뭐 어디로 간다고 와요. 이게 또 가서 또 마이크 잡고 또 한 10분씩 이렇게 또 해고 다녀요. 예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분위기는 좋은 게 저쪽에 그 철수 형이 예. 철수했잖아. 예. 폭탄 들고 들어갔죠 윤석열한테. 잘했어.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이기는 게 나는 이긴다고 생각해. 내가 또 이름이 승만이잖아. 승만. 패가 없어. 승만. 아 승만 있네. 승만 있지. 패만 있는 게 아니라 승만 있네. 쟤는 철수 우리는 승만. 예. 그리고 내가 유세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예. 이름 가지고 말장난해서 죄송한데 예. 이제 명확한 대통령 이제 명쾌한 대통령 이제 명석한 대통령을 뽑읍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말장난하니까. 야. 근데 좋아하더라. 우리 승만 있잖아. 예. 예. 저쪽에는 안철수랑 같이 철수하라고 보낸 거예요. 윤석 열받았네. 예.
인성 열받았어. 예. 열받겠지. 예, 그렇죠. 네. 예, 저쪽 막 뭐 잘못되는 거니? 그러면서 다니고 그러면. 우리 선배님도 선거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막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오신 건 또 처음이시죠. 그만큼 감정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고 또 후배들이 이제 부탁을 하거나 선배들이 웬만하면 저한테 웬만하면 다 나한테 부탁을 해. 뭐 이렇게 상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심각하게 받아.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랬다. 뭐 허경영 찍을 거야 그랬다. 13번 찍을 거야. 내가 너 자관 사식 넣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에휴 씨. 예, 현재 실적은 1등이세요 선배님이 2,800명. 아마 그러니까 근데 내가 2,800명이지만 경북에 갔을 때는 유세 하루에 5군데 6군데 유세하고 낮에는 또 이렇게 유세 끝나면 또 시장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시장에서 막 춤추고 막 목소리 크게 사승마입니다 말하면서 돌아다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막 성주 갔었거든요. 성주 거기 사드 배치대인데 거기는 너무너무 저쪽인데 다 저쪽이더라고. 내가 가서 내가 다 설득을 했어요. 할머니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젊은이들. 근데 의외로 성주 가니까 그 시장에 가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다 내가 이재명 그러니까 다 따라서 이재명 이거 하더라고. 그 놀랐어요 제가. 현재 실적은 1등이라서 실적으로 잡지 말고 나는 그냥 이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동남아 여행권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1등이 왔습니다. 동남아나 무진장 많이 가가지고 간 데가 없는데 신유진 변호사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늘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내가 신유진 팬이니까 신유진 변호사 주면 돼요. 예, 신유진은 저주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질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서승만 TV 구독 좀 해주세요. 서승만 선배님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어? 서승만 TV 진짜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서승만 TV. 여기 저희가 링크 걸어놓을게. 서승만 TV 구독 좀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진짜 믿음직스러운 우리 연예인들이 어딨어요. 서승만 TV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스피커 좀 꺼주시고요. 예, 꺼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지역이랑 연령 좀 알려주세요. 예, 인천에서 그 카페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이고요. 인천에서 카페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셨겠네요. 죽지 못해 살았죠. 와,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밭을 가늘고 사전 투표 하셨어요, 선생님? 예, 어제 했고요. 예. 이제 그저께 됐네요. 그저께 됐죠. 예예. 어저께 했는데 거기 인천 분위기 어떠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천 분위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인천이 제일 좀 보수적이에요. 네네. 그 대한민국의 그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제주도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예예. 예. 되게 보수적이고 특히 제가 있는 지역이 그 남영희 위원장님 있는 지역이에요. 아 미추골. 네. 그래서 뭐 170. 표 정도 차이로 우리는 남영희 위원장도 졌는데 네. 아주 오랫동안 그 윤상현이가 여기 그 밭을 다 갈아놔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 거기 어려운 거 알고 있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왜 대통령 선거하는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번에는 좀 절박해서 그래서 저도 그 전체 제가 한 얘기한 사람으로 보면 한 120명 정도는 돼요. 실적 120명. 그 실적으로 다 이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어지는 분들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타겟으로 잡아서 125명 사이 정도 되는데. 예. 제가 느낌상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찍겠다. 예, 그런 분들. 한 9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상위 10% 안에 지금 조금만 노력하시면 5등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90명. 아, 예. 제가 왜 그랬냐면 카페 하면서 카페 그 어떤 커피숍인가요? 예, 예. 커피숍이고 이제 바리스타 수업을 하는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 4명씩 해서 요일별로 다 5일이니까 한 20명 정도를 주마다 네, 네. 교육을 하니까 이제 교육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은근하게 물어보면 윤석열파와 가끔 심상정파가 있고 안철수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응원하는 파도 있고 이제 이래요. 야, 어때요? 비율은 어때요, 선생님? 비율로 보면은 한 30% 정도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한 70%는 좀 갈려요.
아, 70%는 윤석열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심상정도 있고 허경영도 네. 있고 그 우리 이 후보님하고 윤 후보는 3대 3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아, 2대 2 정도 나오는 정도 비율 정도 되더라고요. 예. 안철수 사태 이후에 좀 변화가 있나요? 그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이재명 후보로 넘어왔고요. 오.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밭을 갈아놔서. 예예. 자기들끼리 토론 좀 하다가 내가 아유 좀 과열됐다. 이거 커피 수업하면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예예예. 예, 예. 아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심사위원이지. 후보들은 저쪽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은 후보들이고 우리는 면접관인데 면접관들끼리 막 싸우면 되냐. 그리고 딱 보면 면접관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누가 나은지를 그래서 누구를 뽑을지를 명확히 해야지 먼저 나는 아 누굴 찍을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선입관 넣고 난 실력에 딸려도 난 무조건 난 그 사람 찍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면접관의 자세가 안 됐다. 네. 그러면 나도 바리스타 시험 볼 때 아 평상시에 내가 이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 이 사람 무조건 합격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못해요. 그렇죠. 네. 단점을 얘기 이쪽 단점만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아니 남의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 장점을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점은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우리 고객, 그 이제 우리 수강생들은 장점 얘기하라고 하면 신이 나죠.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나머지 6, 7, 8일도 우리 이제 선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사전투표 끝난 거죠, 그렇죠? 아, 그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요. 예. 친구들이 제가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 모임이 있어요. 네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불안한 친구들인데. 네. 그 20 가족 중에서 한 15 가족 정도는 우리가 맨날 카페에 불러서 제가 막 빙수도 쏘고 빵도 쏘고 그래가지고 예. 설득을 했는데 다섯 가족이 안 돼가지고 예. 다섯 가족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8일날 9일날 1박 2일 경주로 놀러가자. 그래서 경주에 그 라궁이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네. 아 예. 근데 말씀하세요. 예. 예,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 진짜 이렇게 좀 비싸고 고급진 데라 예. 일반인들이 잘 못 가는 데인데 예. 제가 방을 다섯 개를 예약을 해놨다. 그 대신 가자. 그 대신 찍어라. 네, 그 대신 이제 사전 투표를 이 친구들이 이제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은 윤석열 찍겠다고 그냥 긁고 저기해서 이 친구들하고는 말싸움하기 싫어서. 예. 아 이렇게 드립을 쳤죠. 야, 부정선거 그거 사전 투표 부정선거 때문에 위험하니까 본선거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아 놀러 이미 투표하시는 분들은 사전 선거 다 시키고 네. 본선거 한다는 사람들은 놀러 가게끔. 네, 드립을 쳐놓고. 그럼 6시에 일어나고 투표하고 놀러 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아, 아니죠. 8일날 갈 거니까. 아, 8일날 가버린다고? 네, 1박 2일로 내가 잡아서. 대박이네. 8일날 데리고 다섯 가족이니까 부부 동반하면은 10명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들내미가 군대 제대한 놈이 두 놈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한 놈 또 이제 대학 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 세 놈을 해갖고. 예. 13명이 일단은 예. 경주 8일날 제가 끌고 가서 아예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예, 거의 그 납치네요, 납치. 아 이게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거는 비상사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개총수님 그 저기 그 예. 전화나 뭐 이런 거 털리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또 괜히. 예, 안 털려요. 예. 예, 성관위에 또 제가 부정선거 막 이런 거 걸리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정당인도 아니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비상사태래서. 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1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긴 충남이고요.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네, 일단 실적. 아, 사전선거 아, 하셨어요? 아직 저는 이제 당일날 해야 돼서. 예, 예. 아직은 못했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예스를 들은 거는 다 8명이고, 그 사람들은 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저만 못했어요. 오히려 밭을 간 사람들은 투표를 했는데. 예, 본인이 예. 정작 투표를 안 했다. 네, 예, 저는 일 때문에 아직 못했고 오늘은 유세장 가느라고 또 못했거든요. 네, 예, 변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8명 외에 예. 아, 제가 이제 좀 밭을 갈았던 기업 중에 좀 이렇게 특별했던 거 이제 나누려고요. 예. 한 분은 제가 난생 처음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한테 제가 예스를 들었거든요. 처음 길에서 마주친 두 분? 네네. 오, 네네. 참 그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그 화요일 날. 예. 그날 이제 바람 담불고 날이 되게 좋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날도 따뜻하고 앞에는 이제 막 그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너무나 분위기가 받쳐주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제 촉에 이렇게 예. 동네 할머니가 마실라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가지고 이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막 진짜 막 무슨 어디에다가라도 막 정말 절하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날이 정말 좋네요 할머니. 며칠 전까지 너무 춥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은 이렇게 사실 말 붙여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저 현수막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저는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늘 한 사람이 저거 엎어져가지고 이제 한 사람 줄었던 것 같더라고. 아, 안철수로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안철수가 그렇게 했대네요.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될라는지 절라는지 면서 뭐 이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분위기 좋게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뭐 비위 맞춰 드리면서. 네. 할머니는 이제 마요 어떤 놈이 되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할머니 그러면 시내 안 나가세요? 버스 안 타세요? 나 여기 그냥 저거 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기 뭐야 그 공공근로 나가시는데 그거 잘릴까봐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뭐 나한테 뭐 누구 찍어라 그러셔서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냥 엄마 때문에 그렇게 찍어야 될까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었어요. 예. 근데 할머니가 몇 번이냐고는 안 물어보세요. 예. 그러고는 이제 제 버스가 마침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이는 거에서 아유 할머니 저는 버스가 와요. 저는 이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옆에 이렇게 할머니 팔을 잡고 할머니 혹시 마음을 안정하셨으면 1번 이재명 후보 좀 꼭 부탁드릴게요. 그분이 어렵게 사셨고 노모도 지극정성으로 또 보필했던 사람이라 아주 잘할 거예요. 노인도 아주 공경할 줄 알고 노인연금 올라갔다고 얘기하시죠. 40만 원 준다고. 그 얘기도 이제 얘기 중에 나왔었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올려준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꼭 부탁 마음 안정하셨으면 꼭 부탁드려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저랑 분위기를 풀어놓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저보고 이제 아가씨라고 그랬었고 그 아가씨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괜찮은가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꼭 기억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 마음에는 그분이 꼭 그걸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유세장을 갔는데 유세장을 갔는데 이제 좀 이렇게 꽃다발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한테. 어제 이제 막 밤새도록 그 산불 지역을 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셨을 텐데 좀 화사해 기분이라도 조금 더 화사해지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차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도 간단하게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그리고는 이제 드리려고 이제 꽃다발을 사러 갔는데 거기 마침 이제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가씨한테 이제 꽃다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요즘 꽃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2만 원이면 어느 정도 이 프리지아 다발이 나와요? 그랬더니 뭐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혹시 투표하실 그 예쁘게 좀 잘해주세요. 이거 이재명 후보님 오시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30분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톤을 낮출까요? 그러다 포장 톤을. 아니요, 그러지 말고 좀 화사하게 해주세요.
혹시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저기 혹시 혹시 그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우리 1번 후보님 좀 꼭 부탁드릴게요. 되게 괜찮으신 분이세요. 세간에 오해가 많고 루머가 많아서 그랬지. 그거 해치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윤석열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제가 이제 좀 기분이 좋죠. 그거 만 원 더 주세요. 만 원 그냥 기분 좋아갖고 만 원 더 샀어요? 네. 만 원어치 더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예예. 그래서 루바 그 정말 공약도 다 실천하시는 분이고 우리 예. 지금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선생님 한 저기 뭐야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저기 여성 공약도 청년 여성 공약도 너무 좋은 거 많고 실천을 다 해오셨던 분이에요.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누군가는 찍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언니도 이제 꼭 찍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서는 아주 제가 그냥 저를 넙죽넙죽하고 왔어요. 그 할머니도 그렇고 예.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내가 막 이렇게 그 돈을 쓰고 막 모르는 사람 내 코가 막 땅바닥에 닿아요. 정말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인 중에 이제 8명 중에 확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이제 인상에 남았던 것은 우리 막내 삼촌인데, 그 막내 삼촌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설에 이제 전화를 못해서 통화가 안 돼갖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때 이제 통화가 돼서 삼촌이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삼촌 뭐 이런저런 이제 안부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끊으면서 삼촌 이번에 이재명 찍지? 그랬더니 아이 나 투표 안 해. 아주 다 꼴보기 싫어서 안 해. 왜 안 해? 그러니까 아주 이재명은 내가 그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주 절대 찍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윤석열 찍을 거야? 그랬더니 아유 그 윤석열도 뭐 찍을 놈들이 없어. 그러니까 삼촌 버리는 거 그럼 이재명한테 버려. 가지고 왜 그런가? 아 삼촌 그 윤석열이 되면 나 같은 여자는 정말 살 수가 없어.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거 찍든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든가. 예.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가서 이재명한테 그 표 버리라고 어차피 버릴 거 안 찍는다 생각하고. 예. 예, 그 제가 삼촌한테 평소에 좀 잘해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삼촌이 막 이제 그런 막 제가 막 울었다가 징징댔다가 막 나 죽는 걸 보고 싶냐고 막 땡깡을 폈다가 막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그래도 나 올해 들어서 너 때문에 처음 웃었다 찍을게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 이제. 저도 이제 막 지나다니는 사람이 막 표로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 정도, 그게 참 네. 맞는 말이네. 지나가는 사람이 표로 보인다. 네, 그 정도로 절박하신 거구나.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내리고 싶어요. 어디 할머니들 두 분 앉아있고 막 이러면 어디 가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막 내리고 싶어서 저 할머니들 나랑 얘기 조금 하면은 넘어올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막 뭐 생업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막 안달복달하는데 이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저는 바이럴을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네네. 바이럴을 시작한 지가 우리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부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우리 개충수님도 바이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이제 제 의견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상황마다 좀 시나리오가 좀 구체적이면 좋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안철수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내가 안철수였는데 포기한 사람. 그리고 친구가 전화해서 나를 설득하는 상황. 이제 요런 거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야, 내가 이명박 찍은 죄로다가 너한테 왜 좀 맨날 그냥 표 물린다. 이러면서 이제 끊는 거야. 알았다. 이제 이러면서 끊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업하세요, 혹시? 예? 영업직이에요? 아, 저 이렇게 지금 입 털어서 먹고 살긴 해요. 오. 예,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마다 마트 가면 마트 갔을 때의 상황, 어디 가면 어디 갔을 때의 상황, 이제 그리고 이제 길거리 다닐 때도 혼자 항상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사람 지나가면, 알았어, 1번 이 찍을게. 아이고, 니 말대로 할게. 그냥 이러고 지나가요. 예. 예, 사람만 지나 음악 듣고 지나가다가도 사람 즐거우면 알았다 네 말대로 할게 1번 이재명 이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예, 바이럴도 이렇게 뭔가 바이럴인 티가 안 나게 좀 이렇게 디테일을 좀 살려서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예.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실적 몇 명이십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는 못 해도 진짜 네. 이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박이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스를 직접 들은 건 8명이고요. 예. 저는 사실 밭갈이는 평소에 하는 편이라, 이제 제가 만나는 이제 그런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냥 은연슬쩍. 예, 예, 예. 예, 예. 근데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알겠습니다. 되면 뭐 제가 또 하게 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분은 말을 끊을 타이밍이 없어요. 제가 원래 그 좀 길게 하는 거였는데 이분은 말을 끊을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예. 어쩌다가 우리 이 21세기 4차 산업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농업을 합니다. 지금 전부 농사에 밭갈이를 하느라고.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남양주에 사는 50대입니다. 남양주 50대. 예, 김용민 의원님 지역구예요? 네, 네. 조홍천이에요? 김용민이에요? 김용민이에요. 아, 김용민 지역구? 예. 예, 일단, 지금 스피커폰으로 말씀하시는데 들고 받아주세요. 예. 여보세요? 직접 들고 받아주세요. 예,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실적 발표 좀 일단 해주세요. 실적은 저희 손님들 지금 계속 제가 미용실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아, 미용실? 저희 가족들은 전부 사전 투표했고요. 예, 예. 12명 전부 사전 투표했고요. 예, 예. 젊으신 분들 이제 제가 머리 잘리면서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5.18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데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머리 잘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전두환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고 대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나중에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최대한 그 가스를 마셔가면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그 했던 얘기를 다 해줘요. 저희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동요를 하더라고요. 정말 큰일 난다. 검찰공화국이 되면은 전두환 때보다 정말로 위험한 나라가 되니까 꼭 투표해라. 꼭 네. 투표해라.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라.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정하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대, 50대, 60대 이 아저씨들은 자식들 데리고 우리가 강화문으로 또 나갈 수 없어갖고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사전 투표했다고 오면은 손님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손님 네? 투표하셨어요? 이제 가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니까 얼굴도 다 알고 하니까 손님 투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30대, 40대, 50대들은 투표했다고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꼭 그렇게 설득을 하고 우리 일본을 안 찍을 것 같은 손님한테는 손님 인성열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손님 그 테레비에 틀어놓거든요. 그 유튜브 보면서 최순실 그 재산이 지금 윤석열이 장모한테 가 있고 그 도이치모터트 그 증권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다 하면은 그렇게 나쁜 줄 몰랐다 자기는 관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얘기 그 열린 공간 테레비를 봐라 내가 그 유튜브를 봐라 그러면 이해를 하실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지금은 손님들을 매일매일 투표를 하게끔 하고 꼭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거진 다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저도 잠을 못 자요 요즘에. 그렇죠. 빨리 이 선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들 지쳐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검찰공화국이 되면 어떡하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하고
손님들 오면 정말 손님들한테 안 돼, 아, 일본을 안 찍을 것 같은 손님들한테 더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찍을 것 같은 손님들한테는 신나가지고 막 우리 검찰 공화국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두려운 시대들 다시 돌아오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신나갖고 얘기하고 안 찍을 것 같은 손님한테는 간절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네. 아이고 그 미용실인데 손님들한테 그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힘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밥 많이 가시네요 보니까. 많이 갈아야죠. 많이 갈아야죠. 이제 사전투표 끝났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6일 7일 8일 날 끝까지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50% 세일해요. 6, 7, 8일 날은 50% 세일 해갖고 예, 그 어르신들 염색 공짜. 어르신들도 나이가 아직 드셨는데 윤석열 꼭 찍어야 된다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제가 정말 감히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염색 6일 7일 8일 공짜 이거 하세요. 네, 예, 중간이신 분들은 정말 전쟁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이미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은 안 돼. 전쟁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할아버지 전쟁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남양주에서 미장원을 하시는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는 3시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예, 예 부산 사는 30대. 예 부산 30대. 네네 종수형님 제가 옛날에 뵀는데 말씀 편하게 하십니다. 아니 저 기억이 안 나왔고요. 예. 예, 저 남구에서 네네 예, 윤석열하고 같이 투표했습니다. 아 남구에서 윤석열하고 투표를 같이 했어요? 남구청에서 같이 했습니다. 좀 좀 야리기라도 하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때 그 새치기 일로 예. 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줄이 7명 정도 서 있었는데. 네네네. 네, 한 15명 들어와가지고 미리 미키라 하고 들어갔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기사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거 쇼도 있더라고요 쇼. 예 일단 그 네. 부산에 사는 30대 거기 험지예요 험지.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사전투표 하셨어요, 선생님? 예, 예, 사전투표 그날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 사전투표할 때 그날 분위기 어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그때 그 이제 윤팬들은 앞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 나간 사람하고 뒤에 있었던 사람 합치면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아, 부산이 7대 3 정도 좀 어렵군요, 거기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좀 해주세요. 예, 현재까지 한 달 정도 해서 한 85명 정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밭을 가셨는데 85명? 예, 85명 정도 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85명이면? 예, 85명 가족하고 예. 이제 제가 지금 전업 투자하고 있는데 네네. 전업 투자는 예, 주식? 예, 주식하고 코인 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좀 정보 위험한 일 하시네요. 보안이면 뭐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예, 험지에서 그래서, 85명이면 대단한 건데. 예, 그래가지고, 예, 예. 근데 좀, 여기서 제가 좀, 그, 좀 영향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예, 그래가지고. 그럼 비법이라도 있나요? 아, 예, 그 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아니. 박가는, 예. 85명 박가는 나만의 비법. 아, 그래갖고 영향이 있어갖고 조금 농사비법 쉬웠고 그리고 20, 30대는 뭐 별거 없고 그냥 이제 코인하고 주식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그 어떤 그 증권이 주가 조작하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명박 근혜 시절 때 항상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항상 박스권이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문정부 때 와서 이게 기회가 왔다. 그래서 3000포인트 넘었었다. 예, 30% 좀 넘었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보수 정권을 들어오면 우리한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자, 다 토건 쪽으로 다 돈이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없다. 이런 거 이런 거 조금만 얘기해 주면 그냥 다 넘어와요. 20, 30대 너무 쉽고. 그러겠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연기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이제 통화하는 척 해라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할 때 저는 이제 보수인 척을 해요. 어떤 분은 중도인 척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보수, 중도, 저는 정치 무관심, 무관심층인 척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좀 보수인 척 하면서, 아, 나 이제 도저히, 나는 보수인데 윤석열 도저히 못 지켰다. 이걸로, 결국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어떤 분이 통화할 때, 아, 나는, 아, 그래, 1번 찍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내가 살다 살다 민주당을 다 찍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오, 그거 좋네. 내가 살다 살다 민주당을 다 찍는다. 예, 네, 그냥 투표하고 나오면서도 그걸 했어요. 투표하고 나오면서도 내가 살다 살다 민주당을 내가, 다 찍었네. 이렇게. 야, 내가 전화 쳐가면서, 예.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 그것도 좋은 팁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야, 내가 살다 살다 민주당을 다 찍었다. 윤석열은 진짜 아니잖아. 네, 이거. 진짜 아니다. 이러면서. 야, 그 방법 괜찮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는 이제 원체 이제 보수 텃밭이라니 보니까.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세게 가야지 조금 먹히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최근 또 경험 또 꼭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박사모 쪽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박근혜 씨한테 좀 호의하고 이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네. 윤석열 그 녹취록 얘기를 다 해줘요. 아, 그 박근혜 엮어 갖고 보냈다. 예, 네, 엮었다. 그래갖고 그리고 얘는 배신자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잘 먹혀요. 예, 네, 네, 그거 잘 먹혀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잘 먹힌다고 꼭. 지금 여기 PK 혹시 TK 쪽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용기 내시고 한번 좀 해보시라고 좀 꼭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6일, 7일, 8일 날 목표 몇 명이에요? 100명 일단 채우고 플러스 알파로. 아, 현재 85명 그 바깥았으니까 나머지 15명 채우고 플러스 알파로 네. 가신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형님. 예. 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번 대선 3월 9일 날 출구 조사에서 우리가 조금 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는 사전 투표에다가 몰빵을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 해요. 이해하시죠?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9일날 투표장에서 나오는 것만 출구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조금 불리하거나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전투표가 거의 40%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출구조사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출구조사는 오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는 거의 몰빵을 사전투표에다가 했는데 출구조사는 9일날 현장투표에서만 그거를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9일을 보고 우리가 뭐 몇 프로 지게 나온다 그러고 절대 좌절할 필요 없다. 이건 앞으로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절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죠. 이미 국민들의 40%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민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본투표만 9일 날 것 같고 출구조사 발표한다. 이거는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비슷하게 나오던가 우리가 이기면 그럼 100% 이깁니다. 그렇죠?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막 딱 붙어있다거나 아니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딱 붙어있거나 2-3% 진다 그러면 무조건 역전이에요. 그건 그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투표도 이기면 상대가 안 되는 거고 아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주변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선생님. 예, 껐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경북 포항입니다. 아, 경북 포항이에요. 연령대는요? 예, 49세고 약간의 저 공직에 저 그 일하고 있습니다. 아, 공직인이라서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실적 예. 발표 시간이니까 포항 험지인데. 예. 포항에서 실적 어떻습니까? 아, 지금 예전에는 예. 상당히 안 좋습니다. 9-1 정도까지가 나왔었는데 거의 한 달 전에는 9-1 정도로 아마 밀렸을 거예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는 저는 패스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뭐죠? 속상하세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예. 일단은 여기는 지금 한 7대 3에서 6.5 대 3.5 정도까지 따라 붙었어요. 단일화 예. 역풍 이후에 예. 저쪽에서 단일화 한 이후에 오히려 저 재난지원금 풀리고 그래서 많이 따라 붙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안철수 지지층들도 지금 경북 쪽에 이쪽에 포항 쪽에서는 예. 일쪽 어떻게든 이제 이재명 표 쪽으로 완전히 좀 약간 쏠리는 부분이 저도 보니 느꼈고 저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또 옆에 저 다른 사람들이든가 얘기를 해봐도 야 진짜 나는 안철수를 믿었는데 정말 실망했다. 그러고 나서 나 그러면 누굴 찍겠느냐 하니까 아 윤석열은 진짜 아니다. 그 TV를 보더라도 예. 정말 이거 진짜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쓰리 같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쪽으로 좀 많은 한 7대 3 정도까지 많이 따라붙었구나. 예예. 또 바다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 포항 개국본 우리 포항 민주시민들이 많아갖고요. 또 열심히 밭갈고 있으면 5대 5까지 만들거나 6대 4까지 따라붙으면 이깁니다 우리가. 저 분명히 저는 분명히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제가 저 밭가는 것만 좀 일단은 빨리 제 뒤에 사람도 있으니까 빨리 예. 말씀드릴게요. 예. 실적 발표 좀 해주시고요, 우선. 예. 중요한 거는 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아, 그 개천지, 신천지. 예. 저희 어머니나 저 아버지나 모든 부분이 전부 기독교 쪽이다 보니까 예예. 예. 보수 기독교들이 많잖아요. 예, 경상도 예. 쪽은.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쌀도 보내드리고 쌀도 20kg짜리 두 포대, 세 포대 막 보내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면서 예. 딱 이제 야야 쌀이 왔더라 아이고 고맙대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된다. 응? 돈을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용돈도 드리고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가 신천지를 따르고 그 집사람은 그 남미 호랑개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저 무속 그쪽에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예.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듣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도 분명히 이 점을 노려가지고 홍역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신천지를 믿고 각종 무당을 믿고 남녀호랑계교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은 당신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머리 숙이고 바로 위에 계시고 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걸 용납을 하겠느냐. 정말 신중하게 투표를 해가지고 1번을 찍어라. 그 2번이 정말 안 좋다. 왜냐 신천지하고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아버지는 못 믿고 어머니도 못 믿기 때문에 캡처를 해가지고 오마이뉴스부터 해가지고 다 캡처를 해가지고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네. 보내드리고 보니까 아 이건 맞구나. 정말 아 이거 언론에서 나온 얘기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분명히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다 설득해가지고 7표를 일단은 받아왔고 이야. 그리고 그 부분에 있고 제 여동생 예. 남동생 예. 그리고 아버지 아버님 그 다음에 장모님까지 다 몰아가지고 사전투표 다 끝냈고요. 예예.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제 친구들 교회 이제 신도들 예예. 이쪽에 해가지고 다 문자를 보내면서 그 캡쳤던 거 예. 오마이뉴스고 이래 다 신천지와 결국 그 하다 못해 홍준표가 이제 또 그 신천지 그 알고 나서 나중에 그 탈락했던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다 캡처를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예. 보내고 나서 설득을 시키니까
교인들이 이걸 믿더라고요. 예. 야, 너 잘못하면 너 지옥 가. 하나님 보고 계셔. 예수님 보고 계셔. 예. 예수님이 분명히 사교는 정말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따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잘못하면 큰일 나.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으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던진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이재명 집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예수 신천지에 미쳐 있고 그 무속에 미쳐 있는 그, 예, 무속과 이상한 잡교에 미쳐 있는 이런 집단을 뽑아가지고 나라 꼬라지 맨날 청와대에서 구판 벌리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면 1번을 찍고 아야야야 지옥 가고 싶으면 2번을 찍고 천국 가고 싶으면 1번을 찍어라. 예예예. 예, 예. 딱 결론이 나지 않느냐. 예.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자 16명을 제가 확실하게 예. 저 박가리 했습니다. 아유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6일, 7일, 8일 날 더해주세요. 예, 포항은 지금 분위기가 살짝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최소한 저 30%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30% 이상 나와요, 거기. 40% 이상 나와야죠, 선생님.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저 40%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애를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독교인만 열심히 저 공약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거의 힘든 대구에서도 30% 나와요. 예. 네, 뒤에 스피커 꺼주세요. 여보세요. 뒤에 스피커 다 꺼주세요. 아, 저 예,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예. 예, 예. 다 끄셨어요? 예, 서울에 있는 조혜영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고요. 연령대가 아, 어떻게 그래. 되세요? 예, 나이는 좀 많이 먹었어요. 67이에요. 이제 한창이시네요. 67이시면. 아, 예. 여기 80대도 많아요, 선생님. 예? 여기 아, 80대도 그래요? 많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아, 지금 조금 아까 켰다가 지금 이제 그 열린 공감 보다가 네. 그 열린 공감도 오랜만에 봤어요, 애들이. 선생님 몇 명 실적 발표부터 해 주세요. 예? 실적 발표해 달라고요. 아, 실적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 몇 명 하셨어요? 실적이 지금 4명인데 4명 많이 하셨네요. 지금 뭐 2명 정도는 좀 앞으로 예. 할 계획이고요. 예. 그 방법은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해요. 예. 이제 그 안철수 쪽으로 왜냐하면 제가 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배운 놈들이에요. 네. 소위 그래서 내가 그 배운 놈들이지만 정치 무관심한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걔네들은 또 윤석열이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걔한테 야, 그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 끝났고 어쨌든 이제 그 윤석열이는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여튼 뭐 이제 기권을 할까 하다가 예. 나한테 이제 안 찍는다. 그런데 안 찍으면 윤석열이 된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잘 통해요? 예? 잘 통했어요? 아, 잘 통했어요. 예. 뭐 그 카톡방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네. 카톡방에 한 15명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나이 카톡방이에요. 우리 그 굉장히 친한 새끼들인데 네. 하여튼 뭐 걔네들이 수긍을 했어요. 그래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저거 한다.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내가 누구 찍을 거야. 그러니까 야, 이재명이 진짜 괜찮은 놈이다. 그 답이 왔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네네. 이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내가 그 걔네들한테, 예. 야, 내가 니들한테 내가 저기 그 한 통 낸다. 예, 빨리 맛있는 거 사주세요, 친구분들. 예? 친구분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 예. 확실하게 맛있는 거 내가 한 통 낼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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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한잔 하셨네요. 예. 죄송한데 앞으로 그 전화하실 때 음주 검문 할 거니까 술 드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저 그 서울 사는 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네, 30대 서울 이대남. 예. 네, 네, 그렇죠. 예, 중요한 세대인데 지금 실적 발표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주변에 그렇게 인간관계 많이 넓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또 이제 단톡방 위주로 그래도 좀 이제 중도층인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중도가 많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카톡이나 좀 이런 걸로 저는 좀 나름 밭을 갈았는데, 네,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네, 주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뭐 10명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먼저 운을 띄웠어요. 야, 그래도 윤석열은 좀 아니지 않냐?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거 통한다니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윤석열은 좀 아니지 않나? 대부분 이제 중도 이 친구들은 좀 동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 좀 자영업하는 친구나 좀 이제 성향이 좀 그쪽으로 치우친 애들이 몇 명씩은 그렇죠. 있는데, 어디 가도 있죠. 네,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더 심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좀 괜히 싸움 나요. 네네,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중도층 위주로 나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은 한 10명? 네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예. 사실 제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또 더 갈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예. 아까 홍종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 지나다니면서 불특정자들한테 대세론을 굳혀주시면 돼요. 네네,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요. 아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 사시는 3대남. 네. 네. 근데 네. 언제부터 우리 민주적인 성향을 좀 갖고 계셨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20년 전인데 노무현 대통령? 그 10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때는 좀 부모님 때문에 좀 이제 많이 그냥 겉으로 들었고요. 예, 예. 이제 좀 직접 제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부터는 사실 박근혜 정부 이후가 좀 크죠. 2016년 국정농단?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우리 6일, 7일, 8일이 더 중요하니까 같이 화이팅해요. 네, 네. 총수님 항상 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귀한 3대남.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스피커 주변 거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예, 스피커 줄이셨어요? 예. 주변에 있는 스피커 좀 꺼주세요. 아, 끄셨어요? 예. 네. 안 껐어요, 선생님. 뭔가 켜져 있어요. 지금 하울링 돼요. 그래요? 예. 네. 뭔가 주변에 켜져 있어요. 선생님, 다음에 거세요. 아니. 예,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주변에 뭐 소리를 꺼야 돼요. 예. 네. 끊겼죠? 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아, 여기는 창원이에요. 창원? 네. 험지네요. 예, 창원에 40대. 창원에 40대? 네.
지금 혹시 거기도 약간 하울링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아, 괜찮습니다. 저기 일단 실적 발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한 저는 한 30명 했고요. 네. 저희 신랑은 치과 의사인데, 네, 치과 진료하면서 계속 이렇게 밭을 가고 있어요. 치과 의사분이신데 밭갈기 네. 좋겠네요. 네. 이재명 찍으라 그 찍으면 안 아프게 해주고. 아, 예, 당연하죠. 윤석열 지지자면 졸라 아프게 해주고. 아유, 당연하죠. 그리고 이재명 찍으면 임플란트 심어주고. 아, 그러네요. 예. 지금 어떤 식으로 30명을 가셨어요? 아, 저 솔직히 이거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지금 40대인데. 네.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선거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구나. 네, 누가 돼도 뭐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야, 진짜 중도네.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네. 나이는 먹었지만 처음으로 투표하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님입니다. 어떤 매력에 그렇게 반하셨어요? 평생 투표를 안 하시다가? 네, 이재명 후보님 살아오신 가치관도 너무 멋지시고, 네, 그리고 가난을 겪어보셨고, 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살아오신 거를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다 봤는데 너무 이재명 후보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가슴도 아프고 저 지금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고 왔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방송 본다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은 언제 하셨어요? 중도인데. 아, 저희 신랑이 네, 여기 후원자세요. 개국분? 네, 여기 후원자시고 오마이뉴스 하고 그리고 열린공감하고 모든 여기 우리 민주당 진보 여기다 후원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야,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시네. 네, 옆에 있는데 바꿔드릴까요? 아니,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신랑이야. 네. 예, 부끄럽다고. 네. 어느 치과인지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 괜히 그 선거 네네네. 괜히 또 공격받으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계속 저희 신랑 친구분이 그 서울에서 기장이세요. 예. 네, 그분도 저 오늘 우리 카톡도 주고받고 했는데 네. 열심히 밭을 갈고 계세요. 오. 비행하시면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네, 비행기장이신데 지금 밭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에 비행도 제대로 못하시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 우리 옆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참 치과 의사분의 어떤 사모님이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면 살만한 분들이신데 이재명 후보의 그 어렵게 성공하신 잘 살아오신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는 것들을 보면 참 좋은 분들이시네요. 두 분이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시는 좋은 분들이시네요. 네,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솔직히 윤석열이 되면 뭐 양도소득세하고 뭐 이런 거 뭐 없애준다 뭐 해가지고 세금 뭐 이런 거 자기가 그런 쪽으로는 편리를 볼 수가 있대요, 솔직히. 근데 저희 신랑이 나는 전 재산을 다 이재명한테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로 세금 털고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 전 국민이 똑같이 평등하게 기회를 갖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내 세금 내도 된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오늘 운동하고 모임에도 어디 라운딩 갔다 오셨어요?
저 지금 그 얘기하면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예 말씀하세요. 예, 딴 얘기예요. 근데 예. 그 오늘 식사 자리에서도 예. 예, 그 계속 그 저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저희 신랑이 나이가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얘기는 못 하고 네. 제가 옆에서 귓속말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님 당선되면 우리가 여기 전체 밥을 다 쏘자고 예, 그렇게 하고 예, 왔고요. 예. 그 저희 신랑도 지금 매일 당선돼서 9일 이제 될 때까지 네. 저희는 지금 새벽까지 이 프로를 보면서 매일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잠이 안 와서 제가 이런 프로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밤새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네.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우리 사모님이나 네.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 얘기 들으면요 네. 진짜 고맙거든요. 아, 저는 정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재명 후보님 당선돼서 기분 좋게 얼굴 뵈러 한번 가고 싶어요. 네, 개국본 한번 오세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네. 이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고 네. 그리고 솔직히 남 같지가 않아요. 예. 네, 제가 욕하는 거 욕으로 안 들리시죠? 아유, 당연하죠. 너무 친근하고요. 예, 정규직 예. 되신 거예요. 예. 아유, 더 시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신랑이 예. 솔직히 신랑 때문에 여기서 저도 눈여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아, 제가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를 예.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사소하게 저희 어머니가 80이 이제 다 되셨는데 예. 예, 제가 제 등살이 못 이겨서 예. 사전투표를 먼저 하고 오셨고 예. 예, 동네 할머니들한테 홍보하러 다니시고 예. 예, 그리고 저도 하다못해 미용실을 가서라도 네. 그 가가지고 그 미용실에 일하신 분도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를 나이가 이제 처음 선거를 하게 되는 분이셨는데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선거를 하라고 해도 네. 자기는 귀찮아서 가지 않겠다고 했던 분인데 예. 예, 저 때문에 저를 믿고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고객님 좋아하니까 저를 믿고 무조건 가겠다고 예, 하셨고 그리고 거기 미용실 원장님도 저보고 저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안동에 오셨대요. 예. 예, 거기 이제 거기가 고향이세요. 예예예. 예, 예. 당연히 그거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모님 묘에 오셨을 때, 예. 예,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안동 분한테 이제 얘기를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예. 거기 부모님 묘도 있고 해서 안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 쪽으로 다 돌아섰다고. 오. 예. 예,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네. 그 미용실 이제 원장님이 저보고. 그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민주당에서 감사표를 줘야 될 것 같다고 예. 우스개 소리를 막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요. 네. 아까도 잠깐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네.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정치에 관심이 네. 없고 투표도 안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절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저 솔직히. 솔직히 저희 신랑도 그렇고요. 저희 신랑도 자수성가했어요. 네, 정말 어렵게 그 정말 하셨거든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거쳐 보신 네. 분들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네, 서울대를 가실 성적이 충분히 되셨는데 이제 4년 장학금 받으려고 조금 낮추셔서 가셨구나. 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걸 선택하시고 네, 그 여기 지방으로 가셨고요. 예, 그 저도 끼리끼리 만난다고 저도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가족들을 좀 부양하게 되고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하고 똑같이 살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또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 오늘 유튜브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분노가 없고
네, 모든 걸 감사 않고 갈 준비도 되셨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 어려움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예. 네. 그게 너무 공감됐구나. 예, 네, 공감도 되고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예, 네, 그리고 김어준 총수님 방송도 너무 많이 듣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예, 예. 제가 정말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300만 원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하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저 긴급 손실보상금. 네, 예, 예. 그거를 그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뭐 은행에서 못 갚을 거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 했다던데 이재명 후보님은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이지. 아, 그게 옛날에 성남시장 네. 할 때 네. 돈을 주면. 그래서, 네. 그거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김어준 총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때 이제 도구로 그 정도밖에 못 하셨는데 대통령이 돼서 더 큰 도구를 만들어서 더 국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원래도 이재명 후보님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 만나면 이재명 후보님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매일매일 또 알게 돼요. 좀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은 예, 정말 예, 하늘이 내리신 분이래요. 신랑이 네. 신랑이 예, 옆에서 우리 네. 선생님이 더 이재명 후보님을 더 그 예. 좋아하시네. 예, 그 지금 내 그거 이재명 후보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찾아가고 싶대요 지금 현장에. 아, 내일 일정 알려드릴까요? 네. 내일 일정 알고 싶으면요. 네. 우리 여기 시사타파 유튜브가 있어요. 네네. 사모님 구독은 하셨어요 저희 시사타파? 아, 예, 당연히 구독했죠. 여기 후원하고 있어요. 그거 신랑이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네. 네. 여기 시사타파에서 네. 여기 커뮤니티가 있어요. 요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여기 일정이 항상 나와요. 네. 그럼 내일은 어디냐면 내일 서울 도봉구 성북구 네. 강북 내일 서울도세요. 너무 머니까 내일은 방송으로 네. 보시고 네.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저희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글로 읽어보시고요. 네. 우리 두 분 네, 늘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저는 여기 창원에서도 지역을 막론하고 네. 원주가 어디고 전부 다 밭을 갈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다 분명히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제가 열심히 방송 보면서 매일매일 저도 밭을 열심히 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늘 그 번창하시고 두 분 늘 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분은 입문을 잘했네. 이분은 투표는 이번에 처음 하지만 입문 경로가 참 좋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처음 하자마자 거의 좌파가 돼버렸네. 여태까지 중도로 살아왔는데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냥 좌파가 돼버렸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고요. 이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힘든 일을 해봤을 때 아 저거 너무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가 힘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왜 약자와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아냐면 본인이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겪어봐서. 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런 박근혜나 윤석열이의 특징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원에서 치과 하시는 분, 저 부부들은요, 진짜 보수예요. 사실 저도 진짜 보수거든요. 그죠? 저런 분들이 진짜 보수예요. 세금 내는 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진보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수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가짜 보수들이 자기네들밖에 모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서 그들의 가면 쓴 보수죠.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상 진짜 보수죠. 근데 70년 동안 가면 쓴 보수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수로 보일 뿐이죠. 니네가 보수가 아니야. 뭐, 니네는 보수가 아니야. 매국이야. 라고 비판을 하면 우리 바로 빨갱이 진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오늘 전화통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주무셔야 되고 내일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월요일날은 제가 홍대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홍대 신촌을 제가 월요일날은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일정도 있지만 월요일날은 홍대와 신촌을 제가 뒤집어 놓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와 신촌에서 저희 유튜브 드림팀 어벤져스들과 제가 감동적인 영상들을 준비해서 월요일날 젊은이들 홍대와 신촌을 제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세요. 알겠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재방송 보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아쉽게 전화 못하신 분들은 또 바꿔라갖고 내일 실적을 좀 더 싸갖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해주십시오. 3월 8일 저녁까지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 박해충수였습니다. 전화해주신 분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통화가 안 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주시고 통화가 안 됐지만 나중에 문자로라도 읽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수고들 하셨고요. 하루하루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막 자고 일어나면 쑤시고 막 그러는데 아픈 만큼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비참함을 겪고 싶진 않아요. 전 저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한테 대통령 당선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비참함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몸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갖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3일 남았습니다. 9일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껑충껑충 뛰는 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들 박하십시오. 모두가 농부가 되라. 밭을 갈자. 터가 좋다. 상대는 윤석열이다. 너무너무 터가 좋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